가족법 개정을 한 것은 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뭐냐면 그때 무슨 안건하고 바타해서 그걸 우리가 야당에서 도와준 대신에 이건 받아낸 거요. 그래서 이 가족법을 진행시킨데 마지막에 그게 여야 간에 진짜로 지지한 사람은 비밀투표했으면 10% 될까 말까 했을 거예요. 예, 그런 상태에서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. 그래서 근데 마지막 날 국회 마지막 날인데 표결이 안 났는데 딱 암초에 걸렸어요. 여당에서 안 들어요. 근데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어요. 그래갖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당신이 이렇게 합의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냐. 여당에서 지금 반대한다고.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시켜달라. 알았다고. 그니 전화해가지고 지시해서 여당이 이제 풀렸어요. 저렇게 참 역사적인 그 법이 통과.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머니의 권리가 아버지와 같고 딸의 권리가 남자 형제와 같고 뭐 그런 거거든. 그래서 그 하는데 예, 우리 역사적인 이 법이 통과된데 다른 사람들 모이지만 우리 당만은 박수 한번 치자고 통과될 때. 그렇게 총무가 갖다 돌아다 오더니 모두 남자 권리 다 뺏긴데 뭐가 좋아서 박수 치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그것이 비밀 투표했으면 틀림없이 부결됐을 거예요. 그래서 간신히 통과된 거예요. 그게.